2024 애나상사 분기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월달이 됐습니다. 2024년이 된 지.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번 분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박수. 그러면 올해 뭘 했는지 한번 짚어보면서 다음 분기도 어떻게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엔진 회장님이라고. 네. 오, 이거 카메라. 아이고. 어제는 보고 있어요. 저는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양부장님, 양본부장. 저는 대리입니다. 잭대리. 대리. 사랑의 잭대리가 다 됐나봐요. 전 밑에서 두 번째 제2사원입니다. 제2사원. 저는 과장. 오, 과장이시군요. 저는 차장입니다. 김차장. 오, 차장. 대장. 차장. 네, 저는 인턴. 아, 어쩐지. 아이고. 새로 들어왔어요. 저도 한 3년 전에 저거 했거든요, 인턴. 3년 전에 인턴이었는데 지금 대리예요? 빨리도 올라갔네. 저는 이사입니다. 아, 이사님. 아이고, 오늘 이사님. 왜 오늘 왜 들어오셨어요? 평소에 안 들어오시죠? 바쁘실 텐데. 미팅은 항상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한번 돌이켜볼 거예요. 예. 자, 1월에 저희가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 다들 안 다치게 잘 다녀왔는데 1월 6일 골든디스크.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저희 어쨌든 처음으로 가는 순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도 많이 받고. 어땠어, 상원? 물 좀 하나만, 저거. 차장님이 지금. 아유, 내가 굳이. 네, 대리님. 제가 분석한 대로라면 회장님의 좋은 반응이 되게 많이 있었던. 회장님이 좋아하셨어요. 회장님 되게 좋아하셨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셨으면 된 겁니다. 부장님도 만족하시는 결과이신가요? 아, 차장님 어저께 회식이 기셨나 보네. 아, 한 잔 땡기고 오신 것 같아요. 아, 지금 귀랑 얼굴이 아니에요, 굉장히 빨개요. 아니에요. 차장님 원샷 어디죠? 네, 차장님 원샷 한번 봐주세요. 아니에요. 김치. 아, 그리고 또 아주 핫했던 우리 페이커 씨와의 콘텐츠. 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인턴 사원? 맞습니다. 네, 올해 이제 페이커 선수와 게임도 하고 삼성과 콜라보를 해서 행사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주 즐겁게 촬영한 결과 네,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회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이거 아주 일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엄마 한번 보고 왔잖아요, 저희. 마마. 너무 재밌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니키 사원이 이사 우리 이사님이 이번에 성인이 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사예요? 역시 최우수. 네, 이제 연말 브이로그가 나갔어요. 그때 우리 니키 이사님이 성인이 되는 그 카운트다운도 같이 하고. 사실 그날 가요 대제죠. 저희가 나갔었잖아요. 아, 처음으로. 진짜 추웠죠. 진짜 추웠는데 저희 회장님이 많이 오셨어요. 아, 많이? 많이. 아, 회장님 많아요. 대제주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근데 뭐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저희가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니키 성인이 엑스 실트에 올라왔어요. 아, 저희 회사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사님이 사실 성인 되는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딱 그날 아침부터 눈빛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나 오늘 성인 되나? 아주 설레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월 12일 날 또 이제 저희가 골든디스크 이제 했던 그 영상이 나오면서 저희 했습니다. 네, 이미 했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집중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누구야? 지금 집중 안 하시는 건가요? 누구야? 제일 너무 싫어요. 15일 날에 저희가 틱톡을 찍었던 아, 라이카두. 이게 굉장히 반응 좋았어요. 맞아요. 왜요? 제가 알기로 이게 이 음원 1등인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잘 모니터링 하시는군요. 이 아티스트 분께서 샤라웃을 해주셨더라고요. 정말 이제 반응이 좋았던. 한번 2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간 이제 뉴클락 시티에서의 공연을 마쳤죠. 아, 이거는 또 에피소드가 있죠. 저희가 또 뱀파이어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저희가 직접 이제 길들인 박쥐들이 공연장을 날아다니는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한번 붕 하니까 박쥐가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진짜 특수효과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멋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레드카펫. 그쵸. 아, 이거 What Makes You Beautiful이라는 아, 너무 좋은 노래죠. 사실 이걸 우리 멤버끼리 정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컸던 거지 않았나. 정말 저희가 공중파 예능을 굉장히 오랜만에 나가는 건데 되게 반응도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했습니다.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고 토크를 하는 게 되게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공이지의 발렌타인 라이브였네요. 먹을 수 없었던 그 케이크를 만들었다. 결국에 그렇게 돼버렸죠. 사실 저희가 그런 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그 나쁘지 않게 한 것 같아요. 페이트 플러스. 아, 이것도 서울. 맞습니다. 서울에서 또 페이트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3일 했어요. 기본적으로.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곡도 추가되고 댄스 브레이크도 새로 생겼는데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무대들이 많아서 굉장히 또
반응이 핫했습니다. 커버곡도 하면 좋겠죠. 아,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저장님? 아, 계속 빨갛네? 저희가 VCR 촬영도 새로 했잖아요. 아, VCR 맞죠, 맞죠. 좀 구체적으로 좀 네, 하시죠. 네. 네, 이사님 알겠습니다. 확실히 기존 저희가 페이트 했을 때와는 좀 다른 VCR이 있어서 좀 새로운 면모를 많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이제 오렌지 플라워라는 곡도 처음 했잖아요. 어울리는 VCR이 나와가지고 더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월에 나가면은 공연 들어가기 전에 빵을 무조건 먹는 멤버가 있어요. 근데 이번 서울콘 때 토스트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사님이 엄청 비싼 토스트기를 가져왔어요. 네. 저희 멤버들 위해서. 그 먹는 사람? 전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겠어요. 이사님밖에 없는 이해가 아니요. 아,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멋지다. 네, 멋있대요. 네. 제이 씨는 뭐 저사한 거 없어요? 그래서 공모전이 제가 준비했습니다. 체인지할 기회. 이번 페이트 플러스에서 네. 틱톡을 또 찍은 멤버들이 있어요. 챌린지. 그 챌린지를 잘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당신 인턴. 당신 선. 승급. 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아,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부장님의 사랑스러워 챌린지 또한 제가 부장인가요? 네. 본 부장님 그 사랑스러워 챌린지를 또 이제 되게 사랑스러워 챌린지요? 사랑스러워 챌린지요? 상스럽다고요? 아, 굉장히 사랑스러운 챌린지였죠. 예, 원래 사실 제이 인턴이 하는 거였잖아요. 딱 보기에도 컨디션이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저 진짜 솔직히 그날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회장님 향한 충성심. 오, 근데 이건 진짜 인정. 네, 이제 3월로 넘어가 보면요. 아, 지금 인턴 했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던킨 도넛과의 이제 광고 릴리즈 또한. 던킨 도넛. 이날 도넛 몇 개 드셨어요? 이번에 계속 단맛이 남아있을 정도로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박스 이상은 먹지 않았을까. 어떠셨어요? 도넛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촬영하면서 이제 먹는 씬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찐 미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도 한꺼번에 바로 오케이 하시고. 만약에 도넛을 직접 만든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민트 초코 도넛을 3월 12일 날에 젠틀몬스터 행사를 갔다 왔어요. 이거 우리 셋이서 갔죠? 그날 비가 정말 많이 내렸는데 저희 회장님이 비 맞으면서 맞아요. 저희를 기다리셨더라고요. 살짝 죄송했습니다. 또 저희 이제 대리님이 또 이제 프로젝트로 준비하셨던 커버곡 사업이 또 이제 아 그거 차에 됐나요? 커버곡 사업 이거 얼마냐 전에 이제 희승 씨도 이제 저도 이제 했었었는데 노래 부른다는 그런 느낌의 영상물 촬영했다면 비주얼이라든지 좀 이렇게 영상미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셨던 게 새롭고 뭔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혼자 찍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구성원들이 보고 싶어졌나요? 네. 제이 씨가 그날 단톡방에다가 햄버거를 보내줬던 걸 기억해요, 저는. 3월 2일이 개학하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또 새학기 친구 사귀는 꿀팁법 사업을 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직접 하신 프로 같지 않아요? 사실 저한테는 가장 좀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 친구 많으시잖아요. 사물과도 친하게 지내면은 대화도 하게 되고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과 또 회사 생활하는 거는 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신 분? 뭔가 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친구와 회사는 정말 너무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회사는 비즈니스니까. 그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본인이 말하면 되잖아요. 차장한테 지금. 그쵸.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는 몸을 쓰면서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축구나 네. 이런 스포츠 네. 같이 하면은 누구든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회사에서 이직을 한 사람이 있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끝나고 밥 같이 먹고 뭔가 사적인 거를 이제 하면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이제 비즈니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회사나 학교나 저 혼자가 편해서. 골프 또한 하나의 방법 중 하나죠. 거기에 끼려면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은 잘 스며들 수 있지 않나. 사실 이게 맞습니다. 본인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다 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어스 라이브 최다 아티로 뽑혔습니다. 다들 아주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굉장히 많이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개개인으로 한번 작년 기록을 깨봅시다. 회장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제이 씨도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시죠?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회장님이 너무나도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 있으면 너무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계속 자주 뵈러 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회장님을 뵈러. 네, 그리고 저희가 회장님 기쁘게 하기 컨텐츠로 브이로그를 굉장히 다양히 촬영하는 걸로 네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야, 저희가 직접 찍은 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일본에서 우리 제이크 씨와 성훈 씨가 직접 찍은 일본 투어 브이로그 그리고 한강 브이로그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끼리
그냥 시간 남을 때마다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 3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이제 스케줄을 저희가 해왔는데 이 중에서 각자 최고의 기억들을 하나씩 뽑아볼까요? 아, 최고의 기억. 저는 페이트 플러스와 페이트. 지금까지 이번 년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네. 1월 1일부터 무대를 했잖아요. 다양한 곳에서 회장님 앞에 많이 이제 서서 무대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저희가 또 레드카펫을 나왔잖아요. 원맥스 뷰티풀을 또 저희가 커버를 했고 이제 엄정화 선배님과 합동 무대도. 아, 그렇네요. 뭔가 청춘 같은 한 순간을 담아야지 않아. 아, 그쵸. 저도 서울에서 했던 우리 앙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씨는 눈물을 흐리셨는데. 평생 울 거 다 울어가지고. 아, 진짜 서럽게 울었죠. 또 올해도 이제 저희 회장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콘텐츠나 라이브를 더 많이 해서 저희가 딱 그런 인식에 잡히면 회장님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 투어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이제 주주분들이 계시는데 직접 뵙고 저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은 아니지만 2월 12일 날에 나갔던 Fate LA 에피소드 분량이 길었는데 전 다 봤거든요. 오. 이유가 뭐냐면은 Fate in US 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이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저희 7명 다 같이 아침 방송도 나가고 화보도 찍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서 이걸 뽑겠습니다. 아, 저는 정말 많지만 골든 디스크로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간 거기도 하고 또 그만큼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 골든 디스크 시상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 전화 왔어요. 회장님한테. 어, 아, 그래서 있는 거구나. 예. 아, 예. 아, 진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진짜 하는 거 같아. 아, 갑자기 회장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그 긴급 전달 사항이 있답니다. 다음 앨범에 대한 스포일러를 여기서 한번 하라고 하네요. 공개를 하라고 하신 거. 정말 아시아 투어부터 시작해서 서울 공연 그리고 우리 잭 대리의 공연까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했네요. 데뷔를 하고 나서 가장 바쁘게 달려온 1분기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원 본부장님께서 이제 페이크 서울 공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회 없이 한번 몸 부서져라 살아보겠다. 저희가 정말 엔진 회장님들을 위해서 이제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회장님이 저희의 새로운 앨범을 엄청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 기대를 100배가 아닌 만배가 아닌 아 만배 정도 만배 정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앨범이 전 세계 타겟으로 네.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그런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앨범을 준비한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기다리실 이제 주주분들께 선물을 또 저희가 중간에 또 준비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로 스포 가나요? 여기 누구 있나요? 여기? 누구 네, 있어요? 저희 회장님이 지켜보겠습니다. 아, 스페셜 앨범이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되네. 정말 기대됩니다. 스페셜한 앨범은 사실 곧 만날 수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지 씨가 얘기한 어마어마한 새로운 앨범도 찾아뵙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앨범 준비하러 가시죠. 가시죠. 이제 네, 그럼 지금까지 에나 상사 에나프였습니다.